안녕하세요. 라인뮤직 채널의 뉴페이스 4명이 나오게 됐네요. 같이 얘기를 해주실 분들은 K-POP 엔터계의 A&R 지망생분들을 모였습니다. 박수! 저는 이제 라인뮤직의 헤드 프로듀서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A&R 지망생분들을 모셨으니까 저는 오늘 라인뮤직 A&R로 참석하게 된 김민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A&R 준비하고 있는 장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A&R 준비하고 있는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A&R 준비하고 있는 배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A&R 미팅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나보다 맨날 한참 형 누나들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슬슬 저랑 동년배분들이 출몰하고 계시네요. 저는 99년생이에요. 여기서도 제일 놀라시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한데 A&R 분들 만나면 보통 30대 이제 초중반 그리고 20대 후반 혹은 이제 30대 후반 많으면 40대 초반까지 가는데 대학교가 일단은 관련된 과예요? 일반 경영학부.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성희예요. 응.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A&R을 시작해야겠다. 어차피 어딜 가든 힘들 거면 응.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힘든 게 낫겠다. 응. 음악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서. 아 진짜. 꽤 오랜 시절을 K-POP에 좀 미쳐있어. SM 타고 쭉 독대를 하긴 했는데 SM 20살 때부터 K-POP 블로그, 그러니까 음악 리뷰 쓰는 블로그. 아 진짜?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어우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더 나이 늘기 전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분야 쪽으로 일을 준비해보자 해서 저는 앨범 기획이나 음악적인 거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A&R을 준비하고 있어요. 좀 글쓰기 쪽으로 원래 가고 싶었거든요. 글쓰기 하다가 이제 마케팅이랑 약간 접목해서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음악의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는 게 A&R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사람들도 되게 재밌는 사람 다른 일 해보니까 사람 좋아하는 일 해야겠다 아 음악 못하면 못 벗어나겠구나 A&R이 뭐냐면은 아티스트의 레퍼토리여서 그 아티스트가 음악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주는 여기에 어떤 무대가 와야 되고 여기에 어떤 춤이 와야 되고 하나의 그 예술품이 잘 완성이 되게끔 끝까지 책임지는 게 A&R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의 방향의 결정권은 이 프로듀서보다 그 위에 있으신 분들인 A&R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음악 프로듀서는 음악만 하면 되는데 이제 A&R 분들은 음악도 신경 써야 되고 뮤비도 신경 써야 되고 춤도 신경 써야 되는 엔터가 총 3분할로 나눠져 있는 거 알아요?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큰 일은 스케줄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능력인 거야. 두 번째로 존재하는 팀이 광고 마케팅 팀이야. 인스타나 틱톡으로 얘네를 띄울 것인가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 그 다음에 하나가 제작팀이에요. 제작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A&R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이돌은 알다시피 제작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앨범도 준비해야 되고 노래도 준비해야 되고 그 노래 8곡 들어 간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A&R 죽는 날인 거야. 이 8곡 다 튠 믹스 마스터 다 기사님 다 섭외해야 되고 가사 또 다 시안 돌려서 또 뽑아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제작이 중요해졌어. 그러면은 그게 뮤비도 줘야 되고 앨범 피지컬도 줘야 되고 음원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 그래서 최근에 A&R 출신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매니지먼트보다 A&R의 힘이 커졌고 A&R 분들한테 되게 기회가 많은 시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R 한 명 딱 뽑아요. 그다음에 이 A&R한테 모든 걸 맡겨요. 뮤비도 해줘. 뭐 이것도 해줘.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큰 회사고 뭔가 확실하게 직원의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뭐냐면은 음악 A&R 따로 있어. 음악만 제작하는 A&R. 그다음에 뮤비만 제작하는 A&R 따로 있고 뭐 A&R 이렇게 탁탁탁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R이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엔터 회사의 제작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작곡가들은 A&R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음악 A&R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 좋은 곡을 찾아서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는 역할. 그걸 우리 가수, 우리 대표님한테. 그게 이제 A&R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근데 저는 기획사 A&R보다는 저는 이제 퍼블리싱 쪽 A&R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프로듀서나 이제 퍼블리싱 A&R들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녀야 돼요. 기획사 엔터의 A&R.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작곡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획사 A&R 분들하고 무조건 친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노래를 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제작 A&R과 퍼블리시 A&R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제작 A&R은 그 그림에 맞는 상품들을 잘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퍼블리싱 A&R들은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좋은 작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작가들을 많이 찾는 게 그 퍼블리싱 A&R의 공통적인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골라야 될 거는 퍼블리싱 A&R 할 건지 제작 A&R 할 건지. 그래서 작곡가 분들도 진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A&R 분들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A&R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해줬고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네, 신입 A&R 입장에서 작곡가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모두가 조금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게 좋은지 아니면은 조금 추상적으로 러프하게 오는 게 좋은지. 야, 이거는 나인 아카데미 데뷔반 수업 내용이에요. 두 개 다 어떻게 속뜻을 파악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면 구체적으로 주는 것도 어렵고 추상적으로 주면 추상적으로 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주든 솔직히 상관이 추상적으로 주면은 내가 이것도 줘도 되고 이것도 줘도 돼. 근데 구체적이면은 진짜 그 노래를 써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R 입장에서 다 똑같은 노래.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그걸 또 차별화를 찾아야 돼 거기서.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을 따질 게 아니라 본인 회사 입장을 따져야 돼. 우리 회사가 장르의 방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장르가 씨 우리는 다음 뉴잭스윙을 할 거야. 그럼 뉴잭스윙 레퍼런스 줘. A&R 분들이랑 작곡가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어떤 제작 A&R은 두 명을 만나야 되는 거야. 퍼블리싱 A&R 만나든 작가를 만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가를 만났다. 아까 얘기했던 그 리드를 주는 거예요. 작곡가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잖아. 추상적이면 이 뭐지 싶다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둘이 술 한 잔을 하던가 커피를 먹으면 돼. 아니면은 카톡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든가. 저는 보통 직접 만나서 그래서 회사 상황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대표님이 요즘 어떤 노래에 꽂혀 계시는지. 그 A&R 분들은 이제 작곡가 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최대한 이 작곡가의 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작곡가한테 곡을 꼭 받고 싶다. 리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속뜻들이 다 보이잖아. 한번 만나면 서로 간에. 힙합 아이돌 곡을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만든다. 아우 있죠,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드를 쫙 보면은 타이틀도 있고 수록도 있잖아요. 타이틀 쓸 때하고 수록을 쓸 때하고 마음가짐이 완전 다른 거. 이번에 저희가 방예담 하나만에 타이틀을 썼을 때도 근데 타이틀이라고 했을 때는 뮤직비디오가 있고 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 타이틀이다. 그러면은 이제 춤하고 뮤비는 베이스 깔고 가는 거. 그래서 원래 하나만에 처음 편곡할 때도 이거 OST 느낌으로 잔잔바리로 가야 되나 혹은 타이틀 느낌으로 웅장하게 막 일렉하고 막 붐백 드럼 나오고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죠. 여기 춤이 어떻게 나오고 뮤비가 어떻게 찍혀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상상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같이 일하고 계신 A&R들 중에 음악 전공자의 비율이 확실히 있나요? 100% 중에 뭐 20%가 음악 전공 막 이게 막 다 쓸어담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희 회사 A&R만 봐도 고대 생명학과인데 지금 중앙대 약대생이래요. 저희 A&R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시퀀서 다루는 것까지는 배우고 그 다음에 믹싱이나 뭐 예를 들어서 EQ 밸런스 잡고 예를 들어서 마스터를 했는데 이게 찢어지는 건데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이런 음악적인 소양을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라면 배우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실무 뛰면서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남들과의 차별화를 두고 싶다면 조금 배워서 엔트에 들어가면 뭔가 경력직 같은 냄새를 풍길 수 있다. 이제 내부 프로듀서가 없는 경우에 외부 작곡가분들한테 이제 곡을 받아오잖아요. 수정에 대한 걸 A&R 선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형 기획사를 가면 내가 이 그룹을 내가 막 다 키워내는 거야. 대형 기획사를 가면 작곡가가 튠 맡기면 그거 그냥 전달만 해줘. 기획안 떨어지면 그냥 그거 리드 전달만 하고 대형 기획사는 그게 좀 있죠. 근데 이제 소형 기획사는 내가 처음부터 그걸 다 해야 돼. 그 A&R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영어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영어는 잘하면 일단은 진짜 완전 이렇게 하고 시작해. 근데 영어를 그냥 잘해서 안 되고 계약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전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외국 작가 곡이야. 곡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어떡할 거야. 영어를 할 거면은 진짜 잘하고 아니면은 그래도 해야 돼요. 하는 게 난 무조건 이득이라고 봐요. 왜냐면 외국 작가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거를 부정해봐야. 그러니까 영어를 못할 거면 그 영어 실력을 커버할 만큼 다른 실력이 좋아야 돼요. 뭐 이런 성격이거나 아니 혹은 이런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은 A&R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게 워라벨 챙기려고 하는 사람 절대 못 하고 작가님이 새벽 4시까지 데리고 오면 같이 있어야 돼요. 대신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지. 대신 12시, 11시쯤 그러니까 하루가 삭제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처음에 나중에는 후임 생기면 그 후임을 보내겠지. 내가 알기로는 30 중반까지는
팀장급도 레코딩 같이 다니니까. 근데 워라벨을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음악 중심이다. 내일까지 넥스트 위크 달래요. 쫄리잖아.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이 아니야. 아, 앉아서는 직업이 아니야. 이거 거의 영업직 플러스 뭐 막 그냥 부딪히는 직업이어가지고 소통을 겁나 카톡 진짜 계속 밤새 올릴 거예요. 띵띵띵띵 대부분의 답변을 해줘야 돼. 왜냐면 작가나 이 대표 컨펌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게 엔터 쪽이어서 그건 좀 각오를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A&R 형 누나들 볼 때마다 진짜 너무 불쌍해. 다크서클 여기까지 와 있대. 난 A&R 그만 듣고요 막 이러면서 맨날 다 알고 살아. 근데 또 한 10초 있다가 민구야 이거 음악 너무 좋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음악 좋아해가지고 또 못 넣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못 넣는 거야. 대신 이 아이돌이 막 커가고 내가 만든 앨범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 보람을 느껴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지희의 A&R 지망생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